급하게 뒤집어지고 급하게 진정시키는 제품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알차게 또 꿀 조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요즘 지겹게 소개하는 아이템이죠. 나 같은 똥손도 성공하고 효과보고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신있게 정착한 제품이요? 알고는 있었지만 나의 페이보릿은 뭐다? 이거 진짜 좋거든요? 진짜 내가 트러블이 나서 얘를 진짜 바로 진정시켜줘야 된다? 트러블이랑 좁쌀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은요 급하게 뒤집어지고 급하게 진정시키는 제품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진짜 잘 쓰는 제품들부터 물랑이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제품도 있을 거고요. 요즘 제 트러블을 좀 단단히 잡아주고 있는 제품도 있어가지고 알차게 또 꿀 조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요즘 지겹게 소개하는 아이템이죠. 원싱의 어성초 모델링 팩 기획 세트인데 자 원싱의 어성초 모델링 팩 요즘에 제가 페이보릿 제품으로 놓치지 않고서 항상 영업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자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원래 모델링 팩에 큰 니즈가 없었어요. 일단은 시트 마스크가 더 편하기 때문에 시트 마스크에 가장 손이 자주 가기도 했었고 모델링 팩이 좋다라는 말을 지겹게 듣다 보니까 아 그래 모델링 팩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구매를 해봐서 도전을 해봤지만 단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추천도 받아서 추천 제품을 써보기도 했는데 또 실패했어.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이게 니즈가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꾸준히 도전을 하다가 정착했었던 제품도 없었고 영상에서 소개해본 적도 없었다가 진짜 내가 자신있게 성공을 했다. 나 같은 똥손도 성공하고 효과보고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신있게 정착한 제품이요? 원싱의 어성초 모델링 팩이요. 제가 써봤던 애들 중에서는 가장 간편하고 쉽고 효과도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아 이래서 다들 모델링 팩 좋다고 하는구나 아 이래서 모델링 팩 잘 쓰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원싱을 쓰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애정 담아서 영상에서 소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싱의 모델링 팩을 잘 쓰고 있는데 원래 원싱은 그 어성초 추출물이 유명하긴 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나의 페이보릿은 뭐다? 원싱의 어성초 모델링 팩이다. 요즘에 이 제품이 스물스물 올영 랭킹에서도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역시 여러분 이 좋은 건요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하고 역시 좋은 거는 사람들이 써보니까 계속 쓰게 되나 봐요. 저도 재구매만 지금 N차인데 쓰다 보니까 계속 손이 가서인지 나도 모르게 쬐꾸 재구매를 하거든요. 아마 올영 랭킹에 나의 지분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원래는 시트 마스크팩 잘 썼다고 시트 마스크팩이랑 비교하면 홍조 진정에 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찰지게 그냥 찹찹찹찹 내가 이렇게 쳐대는 맛이랑 얼굴에 그렇게 쫙 밀착시키는 맛이 그 묘미가 살짝 있더라고요. 발림성도 더 부드럽고 밀착감도 더 쫙 달라붙는 느낌이 들거든요. 미국산 고급 규조토를 써서 각질이랑 노폐물 흡착에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홍조, 각질, 노폐물 제거를 싹 다 한 번에 잡기에 진짜 찰떡입니다. 이 키트가 진짜 편하고 초보자분들 똥손도 완전 알차게 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싱 어성초 추출물 토너를 증정을 해주다 보니까 급속 진정을 원한다면 같이 섞어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TMI지만 제가 유난히 이렇게 좋아했었던 이유는 이 어성초 추출물을 같이 줘서인 게 아닌가. 제가 진짜 적극 추천하고 싶은 꿀 조합이에요. 원싱의 모공 개선 효과에도 좋아서 모공 라인 제품들과 같이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1회 사용만으로도 즉각적인 모공 케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순하게 케어하기에 진짜 좋아요. 제가 오늘 소개한 제품은 올영에서도 프로모션으로 또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만나볼 수도 있고 4월 15일에 오특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두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가 본품은 없는데 이 내용물이에요. 이거 진짜 좋거든요. 케어 플러스 제품이고 여러분 트러블 패치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날이 다가올 때마다 트러블이 올라오니까 저는 빼놓지 않고 트러블 패치 꼭 구비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올영 세일이나 뭐 올영 오특 할 때마다 항상 여러 개를 쟁여놓는데 느낌이 빡 오는 거는 몇 가지가 없어요. 그 중에서 진짜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했거든요. 안에 살리실산이 들어가서인지 얘가 굉장히 빨리 진정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확 터트리지 않고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진정을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럴 때 쓰면 정말 좋아요. 크기도 커서 붙여놓기도 편하고 안에 니들처럼 이렇게 바늘이 싱싱싱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니들. 그 니들이 유효 성분을 더 깊숙하게 쫙 넣어준다고 해요. 붙여놓으면 흔들림도 없고 밀리는 느낌도 없고 붙여놨다 다음날 이렇게 떼주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 붉었던 그 느낌이 싹
들어가면서 애가 조금 더 이렇게 순하게 진정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하나 써가지고 지금 3개밖에 안 남아서 저는 이거 다 쓰면 또 구매하려고요. 다음은 여러분 제가 한 통을 거의 다 써가는데요. 파티온의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이에요. 저도 올영 세일 때 구매해가지고 지금 한 통을 거의 다 써가는데 제가 올영 세일 때쯤에 트러블이 많이 나서 트러블 제품을 유난히 많이 구매를 했어요. 진짜 내가 트러블이 나서 얘를 진짜 바로 진정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렇다면 파티온이요. 파티온이 사용을 해보면 진짜 묽고 수분감도 느껴지면서 그 제형감 자체는 완전 순딩순딩한 애거든요. 다음날 일어나 보면 뭔가 이렇게 열감도 내려가 있고 얘가 올라오던 애도 약간 들어가려고 하고 트러블이 올라오던 애 써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진짜 들어가는 게 눈으로 보여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나서 나 얘 한 병 더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뭔가 트러블이 이미 올라와서 트러블이랑 좁쌀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파티온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짜잔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리프트 에포르테시모. 여러분 제가 오늘 트러블이랑 좁쌀 제품을 추천을 하는데 닥터 디퍼런트가 나왔어요. 그 비타민 A가 요즘에는 안티에이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예전에는 여드름 치료제 쪽으로도 쓰이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비타민 A가 모공, 피부결, 안티에이징, 보습에도 좋은데 이게 각질 턴오버를 약간 도와주거든요. 각질이 쌓이고 뭉쳐 있었던 애를 약간 이렇게 케어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좁쌀에 좋아요. 좁쌀이 왜 생기냐면 이 각질이 위에 많이 덮여져 있어서 노폐물이랑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면 옆으로 많이 번지는 게 좁쌀이거든요. 물론 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래서 각질 제거가 중요한데 그럴 때 쓰면 좋은 게 뭐냐? 닥터 디퍼런트, 이 비타리프트 A 뭔가 좀 칙칙하다 약간 좁쌀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거 소량씩 발라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꾸준히 써주고 있거든요. 저는 확실히 만족스러워서 몰랑이 분들도 같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요즘 제가 잘 쓰는 트러블, 진정, 좁쌀 제품들 하나씩 소개를 해봤으니까 트러블이 고민인 몰랑이 분들은 오늘 제 꿀템이 왕창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끝!